찔 때는 피하 지방이 먼저 찌고 빠질 때는 내장 지방이 먼저 빠진다. 뭐라고요? 다시 한 번만. 찔 때는. 자,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. 이제 이해력이 굉장히 좀 떨어집니다. 자, 자 문제를 낸 사람이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. 우선 피하 지방은 뭐냐면요, 옆구리 살을 잡아보세요. 네. 잡아서 날개 잡히죠. 네. 이게 바로 피하 지방입니다. 아~ 그리고 이용식 씨 한번 생각하는 배가 뭐죠? 내장 지방. 내장 지방. 아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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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내장 지방하고 피하 지방 구분이 되시죠? 네. 네 분이 오를 드셨는데 일단 뭐 신은숙 변호사님이 찬스를 쓰셨으니까 한번 들어볼까요? 제가 일단 머리가 좋잖아요. 네? 머리 좋은 사람으로서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이 이제 영양소를 흡수를 하면 피하 지방으로 먼저 보낼 것 같아요. 밖으로. 근데 보냈는데도 결국 빠지지 못하면 내장 지방으로 쌓일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거 맞는 말입니다. 일리가 있어요. 맞아요. 무조건 지방은 내장 지방으로 모였다가 얘가 각 기관으로 가면서 그게 하는 거예요. 살도 안 쪄본 사람들 저렇게 얘가 학교에 공부할 때 있잖아요. 수업 시간에 눈 뜨고 수업을 듣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요. 맞아요. 싸움도 저게 싸움. 이경희 씨랑 싸워. 살이 찔 때는 내장부터 먼저 찐다. 그렇죠. 정답 이병욱 교수님. 정답은 바로 O입니다. 일반적인 비만 대사인데요. 보통 여성형 비만이라고 하면 피하 지방하고 내장 지방이 다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. 이런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먹으면 나무 열량들이 우선적으로 피부 밑으로 갑니다. 아, 우리 이 포유류가 우리를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부가 두꺼워지는 거죠. 피하 지방이. 아, 그리고 내장이 쌓는데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 내장 안에 있는 지방들을 바로 열량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내장 지방부터 바로 열량으로 사용되는데 피하 지방은 나중에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되면은 아까 보면 운동을 했는데 허리 사이즈는 하나도 안 줄었는데 체중은 조금씩 줄기 시작하거든요. 맞아요. 예, 다이어트 하거나 운동할 때 실망하지 마세요. 내장 지방은 타고 사라지고 있습니다. 피하 지방은 나중에 사라지고요. 그럼 죄송한데 이건 제 질문인데 그럼 피하 지방이 두껍다는 얘기는 비만이 오래됐다는 거네요. 많이 아주 오랜 얘기지. 기간 동안 지방을 저축하신 분 또는 그렇죠. 폐경이나 또는 완경 등으로 해서 호르몬 변화가 온 분들이 피하 지방이 두껍습니다. 장기 네. 저축하신 분. 선생님 다이어트 한다 해도 바로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. 꾸준한 운동을 해야지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이거죠. 맞습니다. 네.